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릴레이 경주와 같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베드로가 열심히 달리며 복음을 전하고, 9장에서는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이 되어서, 9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완성되어지고, 10장에 와서 10장 11장에서 이제 땅끝을 향하여 나갈 때첫 번째 장벽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13장과 14장에 이제 바울이 베드로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시아의 복음화를 완성하고, 15장에 가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네 가지만 요구하도록 우상숭배,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만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바울은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사도행전 16장에 유럽 대륙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두 번째 장벽, 대륙 간의 장벽을 넘어서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28장까지 바울이 계속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신분도 달랐습니다. 고넬료는 군인이고 로마 사람 이방인이고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군대의 군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어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십자가의 군병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제자가 된 신약 교회의 교인이라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와서 아직까지 구약 교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다섯 가지 신앙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회에 들어온 자들, 그걸 프로스라이트라고 하는데, 이두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같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두 사람은 20절에 보면 다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구약 교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줄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 재림을 대망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비록 잘 알고 잘 모르는 차이가 있지만 메시아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것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믿은 삼일체적 신앙이 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한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한 사람은 오신 메시아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두 사람의 기도 제목이 해결되겠구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고넬료는 깨닫고 그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그래서 성령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고넬료는 종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는데 그때 마침 낮 12시 베드로의 기도 시간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세 가지 환상을 봤는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성도들로서는 부정해서 먹지 못할 짐승을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 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더럽다 하지 말고 먹으라는 환상을 세 번 보여주었는데 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중에 27절 28절에 보면 유대인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깨닫는 그때에 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그 종들을 따라서 고넬료 집에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보니까 각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넬료를 보고 나도 사람이다, 무릎 꿇지 말고 일어 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가 의롭고 경건한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고넬료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심판하러 재림하실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성령께서 이 고넬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꽃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고넬료 가족이 받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이제 고넬료가 신약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말할 때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8절에 보면 복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장벽을 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이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약과 구약은 예언과 성취로 일치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대륙 간 장벽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전하게 함으로 이 복음의 릴레이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졌고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300여 명 2만 2천여 명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릴레이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비록 고넬료와 베드로가 알지 못했지만 장소가 다르지만 욥바와 가이사라 장소가 달랐지만 같은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여 주셨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서로 통하게 하십니다. 밤 10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통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가 통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세 번이나 깨웠는데 졸고 잠으로 기도 교제에 실패했는데 그것이 빌라도 법정에서의 실패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도 모르고 해석도 몰라서 다니엘에게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알아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자기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다윗은 다니엘은 자기 처소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기 처소에서 각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도 알려주시고 꿈의 해석도 알려주신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교제의 실패는 신앙생활의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기도 교제의 승리는 신앙생활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는 선교사가 약 천여 명, 한국 선교사가 약 천여 명 있습니다. 매 2년마다 한 번씩 선교사 대회를 모입니다. 쿠웨이트에서 선교사 대회를 모일 때 우리 전익은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으로 우리 선교사들을 크게 격려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어보니까 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삽이 있으면 요 찬양대에 딱 들어가지고 가서 선교회에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그런 삽이 없어요. 이번에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제22차 중동 선교사 대회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습니다. 저도 가는데요. 그런데 2001년도 9월 11일 9.11 사태에 저는
이란의 테헤란에서 중동 선교사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란의 영자 신문에 They paid their price. 무역회관이 무너진 그런 사진을 크게 내놓고 그들은 대가를 지불했다 하고 막 비방하는 영어 그 봤는데 그 테헤란에서 미국에 들어오는데 3일 걸렸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또 비행기 타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대회에 월요일 날 저녁에 모이는데 월요일 아침에 중동 선교사 협의회 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중동에는 선교사 대회를 모이면 천여 명 가운데 시니어 한 200명이 참석하는데 왕복 비행기표도 주고 또 숙식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불 모금한 것을 가지고 갔는데도 18만 불이 되는데 17만 불밖에 안 되니까 만 불이 모자랍니다 하고 와서 고모님 이 만 불이 모자랐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 연합교회 말해가지고 만 불 타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이란 테헤란에서 만 불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낙심이 돼서 침대에 탁 들어누워가지고 천적을 쳐다보고 하나님 만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데요. 저지요. 그런데 옆으로 돌아 누우면서 보니까 벽에 화살표가 하나 딱 그려져 있어요. 그 화살표는 메카를 향한 화살표인데 모든 호텔 방은 이 화살표를 꺼놨어요. 하루 다섯 번씩 기도할 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 화살표를 딱 보니까 경상도 말로 소쳤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좀 화가 났어요. 아니 김 목사 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신다고 설교 수십 번 해놓고 그 만불 때문에 이놈아 침대에 누워있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빨딱 났어요. 그래서 점심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만불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하면서도 여기서 만불 나올 수가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 만불 주십시오 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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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만불 계속 만불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점심때가 됐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여보 식사로 갑시다. 뭐 두 끼 금식하면서 금식한다 말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배가 살살 아파서 점심 먹을 시간이 없으니 혼자 가서 먹고 오라. 그래 또 엎드려서 만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한 시쯤 되어서 누가 노크를 딱딱 합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우디에서 온 임방통 선교사입니다. 그 왜 그러냐? 아, 고모님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아, 저녁 개 예배 때 만나자.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못 만난다. 아니, 꼭 만나야 됩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3분만 얘기해라. 그러고 문을 열어주었더니 봉투를 싹 내밀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싹 뜯으니까 그 안에 빳빳한 100불짜리 만불이 딱 들었어요. 아, 이거 어떤 거냐? 사우디에 있는 조진규 장로님이 목사님 갖다 주라고 합디다. 언제 받았느냐? 어제 저녁에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조진규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만불이 줄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걸 전달해서 왔습니다. 조진규 장로님은 내가 한국에서 서문교회를 봉사할 때에 나이 제일 어린 장로님이었는데 사우디에 가서 사업에 크게 성공한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회장을 불러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람이 간사합니다. 저녁 식사를 내가 해버렸어. 목사도 믿음이 없어요. 저녁까지 그 금식한다 했으면 해야 될 텐데 그 금식하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겠지만 참 늘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바입니다. 이런 간증은 하루 종일 해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향내로 맡으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교회의 성도님들께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면 서로의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밤 10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면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교회의 기도의 제목인 좋은 목사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아끼는 귀한 목사님을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일을 추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연합교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음성으로 기도하리니 내가 음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동안 음성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